네, 앞서 이 삼성전자 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들여다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서서도 한 4만 5천 장 정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15만 장 정도 되는 생산 설비를 둘 수 있는 면적에 지금 추가로 계속해서 장비를 들여놓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OLED 장비주들을 볼 때도 시장 증설 어떤 속도라든가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슈 인사이드 통해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과 다음에 IM이죠. 이 스마트폰 쪽 어떤 상황이든 점검을 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도체 여쭤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평택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생산될 제품이 이제 3D 낸드인데 생산 규모가 일단 어느 정도인지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삼성전자 3D 낸드는 지금 중국 시안이 지금 월 캐파로 10만 장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6라인, 17라인에 이제 2D를 3D로 전환하는 투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평택 라인, 저희가 18라인이라고 아마 지칭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최소한 뭐 10만 장 정도까지는 일단 할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또 증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통 3D 랜드를 신축한다고 하면 월만 장에 보통 한 8천억 정도 투자가 들어갑니다. 10만 장이면 최소한 8조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물이랑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초기에 10조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는 증착 장비랑 이런 뭐 우리 전공정 장비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뭐 1분기에는 웨이퍼가 이제 아웃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칩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후반 정도에는 2017년도 1분기부터는 생산이 예정돼 있고, 그에 따라서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 이제 이번 3분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쪽을 여쭤보고 싶은데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이슈가 좀처럼 좀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침체 국면을 좀잘 탈피를 하려는 계획을 삼성전자에서도 세우고 있을 텐데 지금 국면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또 바로 좀 차기작에 대한 것을 앞당겨서 불식시킬 것인가? 어떤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뭐 차기작은 그냥 기존 스탠스대로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 S7도 어쨌든 2월 말에 공개가 됐고 3월 초부터 판매가 됐으니까 아마 갤럭시 S8도 그런 흐름이 될것 같고요. 오히려 그 사이에 노트 7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그래서 이미 뭐 3분기 실적에는 리콜 코스트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겠지만 4분기에는 이제 뭐 일단은 교체폰,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규 노트 7 판매에 좀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가 뭐 봤고 시장에서도 예상했던 뭐 원래 노트 7이 최소한 한 1200만 대 정도 3분기 4분기에 팔릴 줄 알았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뭐 800만 대에서 900만 대 수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고민하는 모습들이 역력한데, 그리고 곧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갤럭시 노트 7의 여파를 감안한다라면은 얼마나 이 실적에 좀 영향을 줄까 하는 부분인데, 이에 따라서 한 주가 전망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노트 7 리콜 코스트를 이번 3분기에 다 반영했다면 뭐좀 IM 쪽은 2조 초중반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 그러면 전사 실적도 7조 초반에서 아마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비용에 대해서 좀뭐 예를 들어서 4분기에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한다면 뭐 7조 초중반 정도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7조 초반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뭐 일단은 리콜 코스트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4분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볼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4분기도 지금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으로 견인하기는, 실적을 통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10월 27일 날 입시주총이 있고 10월 28일 날 이제 학장 실적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주주환원 정책을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는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쪽은 또 괜찮을 거라는 얘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요. 4분기 실적도 좀 녹록지 않을 것이다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은 뭐 4분기에도 순항을 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또 제일 큰 고객이 삼성전자와 함께
애플의 아이폰 7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7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 원활하지 않다면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이익이 3분기보다 증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OLED 쪽은 역시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중화권 스마트폰 회사들의 추이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IM 사업부의 불확실성이 4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3분기 실적이 바텀으로 해서 4분기에는 의미 있게 개선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너무 낙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